3, 2, 1! 3, 2, 1! 실전가봐! 잠깐만, 피디님 이어폰 빼셨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러브이톡 저희가 벌써 3화를 준비했는데 언니, 2화 때 기억나요? 남사친, 여사친? 저희 2화 때 주제가 남사친, 여사친이었지. 아, 진짜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 폭발해버렸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으리라 또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오늘 세 번째 주제가 과연 뭘까요? 세 번째 주제는 저희 CC. 오. CC인데 언니 CC 뭔지 알아요? 알지 알지. 나는 또 경험자야. Really? 자, 이따가 또 여러분들께 저의 CC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고. 네. 자, 또 두 번째는 사내 연애. 아, 사내 연애. 진짜 이거 진짜 궁금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사내 연애를 사실 안 해봐서. 나도. 아, 자,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시작을 해야겠죠. 그쵸. 근데 또 시작하기 전에 Love It Talk이잖아요. It. Yes. 이제 음식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쵸. 저희 오늘 준비한 음식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코코신의 코코 워터. 워터. 코코 워터. 나 코코 워터 진짜 좋아하거든. 그리고 저희 타이빈의 코코 크래커인데. 맛있겠다. 코코 워터 진짜 좋아하거든. 피리님들 센스. 그러니까. 나 이거 약간 막 이런 거 올려서 먹는 건가? 어떤가? 막 이런 거, 막 치즈 같은 거 있죠? 아, 그런 거 올려서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아, 그럼 오케이. 아, 저스트 쿠키. 아, 저스트 코코넛 쿠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먹으면서 시작하나요? 알겠습니다. 뜯어주세요. 자, 너 하나, 나 하나. 아, 근데 저 코코넛 것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오늘 얼마나 또 달달한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달달하다 못해. 정말 달달함에 정말. 아, 과연 달달만 할까? 아... CC? 그렇게 달지 않아? CC. 아, CC, 너 안 해봤지? 아, 예지는 연애해서. 난 해볼 수가 없었어. 사실 CC도 해볼 수가 없었고, 사내 연애도 한번 맛있어? 아, 냄새. 일단 냄새. 냄새 장난 아닌데? 오, 약간. 피디님. 오, 나 이거 시나몬. 아닌가? 아, 코코넛 냄새. 피, 저 이거 하나 가져갈래요. 와, 진짜 맛있다. 핵마탱. 이거 약간 그 코코넛 냄새인데 약간. 근데 식감도 코코넛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그 코코넛 칩 있잖아, 얇은 코코넛 칩. 그거를 조금 두툼하게 만든 버전? 약간 향기도 엑기스로 완전 강하다. 오. 모아가지고. 오. 이거 베트남에서 인기 많아요? 아, 진짜? 아, 진짜? 베트남이 아무래도 코코넛으로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약간 국민템. 국민템? 무조건 있는. 아, 뭐야. 아, 말 지어내지 말라고! 우리 피디님,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아니? 높? 높. 그렇진 않아. 여기 이제 남자 목소리 납니다. 높! 자, 그러면 저희 먹으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C는 어떤 의미일까? CC가 캠퍼스 커플. 내가 그렇지. 알기로는 캠퍼스 커플. 그렇지. 그렇죠. 우리 예지는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는 걸로. 나는 캠퍼스 커플도 사실 우리 바로 옆에 남녀공학 캠퍼스가 또 있었어. 아, 대학교? 대학교가 되게 가까웠기도 했고, 우리는 심지어 대학교가 여대지만 대학원은 남녀공학으로 바꿨었어요, 저희 때. 근데 난 남자를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뭐 공부만 한 거 아니야? 피아노만 친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아니, 피아노 가면은 인기 많았을 걸 말이야. 그 남자 그 공대 막 이런데. 아, 공대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일단 캠퍼스 커플. 자, 이제 그런 얘긴데. CC 나는 해봤어. 근데 나 되게 나쁜 거 말해줄까요? 뭔데? 그 CC가 캠퍼스 안에 있는 캠퍼스 커플이잖아. 근데 이제 좀 더 가까이 있는 과 CC. 그러니까 나랑 같은 과. 그러니까 같은 과 선배냐, 뭐 동기냐, 후배냐. 뭐 이렇게 과 CC 그렇게 이제 분류가 또 되어 있는데. 나는 다행히 과 CC는 아니었어. 왜냐? 우리는 여자가 좀 더 많았어. 남자가 되게 비중이 작았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과에 남자애를 만난 남자 이제 그때 오빠지 오빠를 만났는데 헤어지고 그 과의 애를 또 만났어. 피디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 김태희 패션 디자인 학과 애만 사귄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팝콘 각? 팝콘 각? 근데 아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다행히 그 이제 오빠는 졸업을 하고 빠이빠이 이제 볼 일이 없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안녕 오케이. 야 너 이거 괜히 말한 거 아니야? 잔인하다. 너들 보지 마라. 미안해 전남친들. 나의 한 530명 중에 하나였지. 그 남자들은. 뭐 아무튼 자 그럼 CC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너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사실 왜냐면 CC다 보니까 그 같은 학교 안에 있으면 등교도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시간표 같은 걸 같이 짜다보면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중간고사 기간 때 중간 기말 시험 기간 때는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로망 있지. 그러니까 로망도 있고 약간 뭐랄까 그 학교 끝나고 나서 그 풋풋한 그 학생의 느낌으로 데이트를 나간다는 게 아 그치 왜냐면 그 당시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 사실 여대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서 여대 지원 하나도 안 했어. 7개 대학교 넣었는데 나는 여대 하나도 안 넣었어. 난 진짜로 나보고 안 붙을 거래. 붙었어. 그 여대 하나만. 아 유일하게 붙었는데 여대였어.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대학교 준비를 하면서 CC를 진짜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아 대학교 와가지고 같은 과가 아니어도 옆에 되게 멋진 과 공대 오빠. 공대 오빠 아니면 의대 오빠가 있네? 어머 어머 커플 될 수 있잖아 이 기대감으로 갔는데 여대만 붙었네? 아니 그러면 바로 피디님 노래. 아 근데 약간 여대 가면은 그건 있는데 그 약간 약간 이건 있겠다. 그치 아쉽지.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소개팅이나 미팅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개팅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아, 자, 넘어갈게요. 자, 장점 일단 그렇게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는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는 거. 자, 눈물이 날 뻔했기 때문에 자,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단점은? 단점? 단점은 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좋진 않잖아. 그치. 그게 또 단점이지 않을까? 생활도 없고 아, 그리고 언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헤어지면 아, 그치 힘들어. 헤어질 때가 헤어질 진짜. 때, 맞아. 헤어지고 나면은 내가 좋았던 것들을 다 고스란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봐야 되지. 이거 지나갔던 곳이 다 얘랑 추억했던 그러네. 곳이니까 배로 힘들지. 헤어지고 난 다음이. 내가 아는 동생이. 아는 동생 나왔어요? 아는 본인 얘기 아니죠? 나 여대라고! 여대라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왜냐면 아는 동생이 남자친구 이게 진짜 그 CC 커플이었어요. 그것도 같은 과. 과 CC. 과 CC였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둘이 헤어졌어. 근데 둘이 생각보다 길게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어. 그리고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왔지? 남자를 군대를 갔는데 갔다 갈 동안 이 친구도 알다 모르게 그냥 휴학을 해버렸어? 그리고 같이 복학을 했더니 남자애도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어. 우와. 그러면 둘이 결국 만날 수밖에 없잖아. 보통은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헤어졌는데 보통은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텀에 여자가 빨리 졸업을 해서 뭐 나가거나 하는데 둘이 같이 복학해가지고 같이 수업 들어야 되고 소름 돋았어. 나 그거 들었어. 그래서 와 진짜 내가 듣는 내가 불편하다. 야 진짜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과 CC를 나는 CC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약간 신념을 가지고 대학교로 갔는데 해버렸네. 그 깨져버렸어. 왜 깨졌지? 해버렸네. 왜 깨졌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제 뭐죠? 사내. 사내 연애. 언니 사내 연애 해봤어? 사내 연애 나는 근데 회사를 다니기라기보다는 회사라? 아 나는 남자가 안 보이던데? 죄송한데 근데 약간 회사 아무도 안 계시죠?
아니 약간 출근하면서 저 후줄근한 모습을 매일 보는데 그 남자로 느껴질 수가 있나 약간. 그러니까 이게 나도 회사를 잠깐 다녔을 때 우리 막 팀장님밖에 안 계셨어가지고 난 다 여자였거든 그때도. 진짜 내 인생에 남자라는 그게 없나 봐. 아예 그러니까 여초 집단만 이렇게 네가 생활을 해왔구나. 근데 또 그 사내 연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매력이 또 있나 봐. 왜냐면 어쨌든 간에 같은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 거면 서로 일도 도와줄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뭐랄까 그 수입적인 게 서로가 이제 안정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의 월급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치. 나의 월급을 정확하게 아니. 그러면 이제 오늘 돈 너무 많이 썼어. 그만 쓰자. 적금하자. 약간 그래. 이런 것도 될 것 그래, 같아. 그래. 데이트 비용 아끼고 이 사람의 그런 살림이 뭐랄까 그걸 아니까. 그치. 아 근데 사내 연애가 이게 좋긴 한데 나는 좀 입장. 내가 만약에 사내 연애를 한다? 나는 내가 혼나는 모습을 약간 남자친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꾸지람 듣고 김태희 이거밖에 못해왔어! 딱! 이렇게 많은 모습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 약간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아 그래 그렇네. 약간 단점도 있겠다. 자주 보면은 약간 왜 나만 아는 신호 있잖아. 약간 책상 두 번을 친다든가. 맞아. 이따 탕비실로 와. 아니면 좀 이따 계단에서 보자. 그러다가 이제 지나간 사람이 이제 딱 지나간다 하면은 아 대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똑바로 일 안 하세요? 진짜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이러고 이제 갔다가 카톡을 이제 자기 미안. 자기 쏘리. 이따 퇴근하면 맥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으면서도 그렇지만 너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프라이버시가 없어서 그치 너무 깊숙이 침투를 하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긴 하겠다. 아니 우리 너무 불같이 설명했어. 그러니까 나 지금 목 말라. 먹고 난 이미 마시고 이야기, 있었어. 사연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나 아까 마시고 있었는데 냄새는 안 나네요? 향이 없는데? 무향? 근데 단향보다는 되게 깔끔해. 목 넘김은 그치? 언니 스타일 아니지? 죄송해요. 아니 왜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코코넛 워터가 진짜 호불호 나뉜다고 했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 워터 진짜 좋아해가지고 나는 학생 때부터 코코넛 워터에 막 코코넛 커피 막 이런 거 막 진짜 자주 마셨어요. 괜찮아? 미안해. 나는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야, 이거 PPL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코코넛 워터는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긴 해요. 나는 진짜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코코넛 워터 한 번 엄청 붐이었을 때 내가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붐이어가지고 다 팔리는 거예요. 편의점에 있는 것도. 그래서 진짜 언제 마셔보나 했더니 주변에서는 아 코코넛도 진짜 별로야 막 이랬는데 제가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거 너무 마실래? 내가 주라.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코코넛 음료수까지 먹어봤으니 네. 이제 사연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CC를 내가 해봤으니까 CC 내가 할게. 오케이. 그래. 알았어. CC는 언니가 하고 그리고 사내연애 내가 하고. 그래. 일단 첫 번째 네. 사연이 CC 관련. 오케이. 자 제목 읽을게요. 네. 공개 연애? 비밀 연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꿈꿔왔던 캠퍼스 로망 CC를 하게 됐어요. 우!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네. 너무 설레이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저는 알콩달콩 매번 모든 학교 생활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비밀로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남들도 다 하는 공개 연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손잡고 캠퍼스를 거닐면서 과제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지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의견을 따랐다. 이제 비밀연애로 하자 이거지. 그런데 요즘 제 동기가 제 남자친구한테 약간 관심 있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와. 자, 제 남자친구니까 건들지 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언니들은 공개연애 또는 비밀연애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언니들의 의견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그 여자 누구니? 자, 정말 이성적으로 말을 하자면 나는 내가 해봤으니까
언니 화 가라앉히고 와와. 아니야 화나지 않아. 나 화나. 왜 화가 나? 아 비밀 여지 하자고 했던 남자가 화가 나는 거야 아니면 이 여자가? 둘 다. 왜냐면 남자가 그렇게 했으면 적당히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선을 안 그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닐까? 근데 있잖아. 그 비밀 연애 해도 다 안다 주변은? 그래. 야 쟤는 사귄다.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알아. 우리가 쉬쉬하자. 아는데 쉬쉬하자. 이제 사실 그 주변만 알고 본인들만 몰라. 본인만 모른다고 그래. 생각. 근데 보통 다 눈치채. 눈치채는데 지금 이 남자는 그만큼 눈치 못 채게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꼬리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저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시를 하는 거니까 그 여자도 잘못되진 않았어. 대신에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비밀 연애를 하건 공개 연애를 하건 바람 필 사람은 바람을 피고 절대 그런 걸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아멘. 왜냐면 인스타 피드에 내 여자친구 막 자랑한 애들이 있어. 근데도 바람 필 사람은 펴. 맞아. 내 여자친구 얼굴 걸려 있는데도 그냥 펴. 맞아. 근데 비밀 연애 한다고 해서 바람을 필 것 같다? 그건 또 아니거든. 그치. 맞아.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맞아. 그런 사람의 안 해야 되고. 성격에 따라서 또 그런 것 같다. 진짜 그치. 언니 말 진짜 너무 맞는 게 바람 필 사람은 펴요. 맞아. 그래서 안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어. 그 비밀 연애 하자고 했던 그 남자친구의 말에는 아마 많은 게 담겨 있을 거야. 멀리 생각해서 하는 말일 거야. 왜냐, 그러니까 여자친구 너랑 사귀는 거를 알리기 싫어가 아니라 이제 좀 멀리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은 군대 안 가죠. 그런 거 없죠. 뭐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나 어차피 군대 가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 그치. 그냥 이제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냥 어쩌면 배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배려일 수도 있어. 그리고 비밀 연애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작아지진 않아. 그치. 다 연애 하고 싶은 대로 다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대화를 해봐야지. 너는 어떤 의미로 비밀 연애를 하고 비밀 연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나는 조금 그래도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나도 놀러 다니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대화를 좀 통해서 근데 남자친구가 비밀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은 나는 거기에 맞춰줄 것 같아. 대신에 이런 주변에서 이제 여자의 유혹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대신에 내가 신경 안 쓰이게 그러면 너가 처신을 잘 해라 라고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고 그런 걸 조금 조율을 해야지. 나는 비밀 연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본인한테도 나중에는 아 좀 이게 편하긴 하네 라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비밀 연애라는 게 어쩌면 헤어질 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사귈 때도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게 그 헤어질 때 어쩌면 서로 간의 배려를 위해서. 아 그치. 그치. 자 근데 뭐 일단 서운할 수 있어 비밀 연애. 서운해. 여자친구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어. 뭔 느낌인지 알아. 근데 최선을 다해서 숨기잖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오히려 서운해한다 나중에? 오. 뭔 말인지. Who knows? 그거 너 뭔 줄 알아? 그러니까 강아지도 내가 쫓아가려고 하면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면 강아지 따라오거든? 쫓아가지.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우리 KT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숨기고 조금 오버해서 숨기려고 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오히려 얘 내가 싫나? 왜 이렇게 용을 쓰고 숨기지? 라는 생각한다? 역시! 이거 심리전이야! 나 오픈하고 싶어, 공개하고 싶어 하면 남자 도망가. 맞아. 오히려 되려 너무 티 좀 안 해줬어. 나 하트 하지 말고 그냥 내 이름으로 저장해주면 안 돼? 라고 해봐. 그러면 만약에 음료수 하나 갖다 줬어. 왜 음료수 갖다 주고 난리야?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티 내지 말라고 밖에서. 약간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그렇게 좀 밀당을 살짝은 필요하니까. 왜냐면 또 자주 보기 때문에. 그치. 약간 그런 이 심리전은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KT즈 이거 비밀 연애 본인이 나중에 오히려 좋을 걸. 자, 아무튼 좋은 조언이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남자친구랑 대화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내연의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거 제목 좀 뭐죠? 슬플 것 같은데? 아, 내 남자친구를 욕하는 상사를. 아, 우리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막 내가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진짜 마음 아플 것 같고 괜히 눈치 궁금하네. 보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연애 3개월 된 커플입니다. 100일. 오, 100일이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함께 사내 브랜드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마케팅을, 남자친구는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에서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 많은 사내연애 커플이 그렇듯 몰래 만나고 있는데 여기도 비밀이네. 요즘 제 상사가 남자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계속 제 남자친구를 욕하더라고요. 어, 마음 아파. 거의 2주 동안 쉴 새 없이 뒷담화를 아예 하시는 거구나. 뒷담화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제 사람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이거 좀 슬프다. 왜냐면 사실 대놓고 앞에 있다가 하면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서로 위로해주고 뭐 술 한잔 하면서 풀자, 우리 열심히 하자, 화이팅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남자친구는 모르고 지금 여자친구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그 남들이 다 욕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상사 때문에. 내 남자친구의 자존심을 안 깎아내리고 지켜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나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상사가 뒷담화하는 부분들 있잖아. 그 부분들을 남자친구한테 요즘 일 어때? 이렇게 그 술 한잔 하면서 막 안 풀리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거는 이쪽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가끔 해보면서 좀 하면 좀 나도 그 생각이거든? 응. 그 남자친구분의 성향을 내가 모르니까 성향이 만약에 아 그럴까? 이런 건 괜찮은데 그치 만약에 성향이 여자친구분은 알 거 아니에요. 이 남자친구의 성향이 약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완전 막 무너져 내릴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기분 나빠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은 내 나의 잘못이 뭘까? 뭐 아니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다음엔 좀 이렇게 해볼까? 상사가 내가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어? 그럼 그 부분만 안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는 너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상사한테 그 얘기를 바로 듣는 거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오늘은 좀 깨끗하게 입고 가보는 게 어때? 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맞아. 마케팅 기획 부서니까 그래도 조금 뭐랄까 좀 센스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내 남자친구 일에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상사한테 사랑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이 말하는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밀고 나가봐. 그러니까 좀 여우처럼 남자친구의 적을 알고 있으니 이 남자친구의 흠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어쩌면 최고의 방법일 수 있어. 그치? 최고의 내조야. 내조를 하는 거지. 자기야 오늘은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상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싫다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예를 들어서 갖다 준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야 오늘은 라떼를 사가. 따뜻한 라떼를 사가. 내가 왠지 그거를 이걸 사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약간 아니면 약간 해보는 거지. 상사한테도 뭐 어떤 점이 그렇게 싫냐. 맞아. 오히려 역으로. 저는 되게 그분 뭐 예를 들어서 예지면 저는 예지 씨 되게 좋게 봤는데 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약간 디테일하게 좀 일부러 꿰서 그치 아뭐 그럼 왜 말을 해야 알아 뭐 이런 게 싫고 저런 게 싫고 뭐 일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센스가 없다 막 이러면은 그 얘기를 나만 알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오늘은 뭐 이렇게 해봐 좀 이렇게 해보고 그럼 훨씬 낫지. 남자친구가 너 근데 요즘 왜 그래? 너 내가 알아서 너 진급시켜주려고 너 이렇게 할게 하면은 너 자기야, 진급시켜주려고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아니야 자기야 내가 그 자기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조금 봤는데 조금 센스가 없달까? 약간 그러면서 그냥 이제 조금 도와주는 거지. 그치 오히려 그치. 본인이 약간 양방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오히려, 도움이 맞아 오히려 진짜 히든카드가 될 수 있어. 그치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거를 조금 오히려 이용을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여우처럼. 지혜롭게 이용하다 보면 오히려 남자친구가 더 좋은 위치에 갈 수도 있고 같이 성장해 나가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싶어.
그래 뭐 무튼 저희의 이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남자친구가 괜히 고집만 좀 안 부렸으면 좋겠다. 내가 할게. 신경 꺼. 이러면은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네 안 도와준다 이거야. 그치 그치. 아니 이제 같이 상사랑 욕하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별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라고 하세요. 그래. 이러면서. 맞아 맞아. 거짓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그 다음 4화 찍을 때 그 답변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후기도 대해서. 궁금하긴 하다. 후기도 궁금해. 후기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저 장난친 분들 저 다 기억해요 아이디? 나 이거 얘기해도 돼요? 라이브 방송 하는데 그 이제 여러분 저 아잉도 좋아하는 거 이제 KT즈 분들 계시잖아요. 다 알잖아. 그래서 채팅에 지금 아잉뚜가 테이 너 라이브 방송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진짜로? 하니까 그 이제 시청자 목록 한번 봐보래. 근데 없잖아. 아잉뚜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봐? 하면서 이제 눌렀는데 아직 아이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로딩이 느려서 없나? 하고 이제 그 창을 딱 껐는데 댓글에 거짓말이지롱. 내가 얼굴 진짜 알겠어. 내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 아잉뚜가 와 있다고? 아잉뚜가 와 있다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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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 이랬는데 거짓말이지롱! 이렇게 한국말로 오 야골라! 너! 너! 내가 이름 봐놨다! 하면서 아무튼 뭐 요즘 제 라이브 방송 많이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사연 네. 재밌었네요. 재밌었는데 여러분 또 저희가 어떠한 주제로 가져올지 모르니까 그쵸. 다양한 사연들 아니면 저희가 좀 얘기했으면 하는 주제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저희 K-트렌드 좋아요 구독!